오성의 상조감 주변은 현재 우리나라 최대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이며 해안선을 따라 약 6km에 걸쳐 2천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곳이다. 이곳을 비롯한 경상도 많은 지역은 중생대 때 거대한 호수였으며 그 호수의 퇴적변 후 융기한 퇴적암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이다. 공룡이 발자국을 남긴 호숫가의 진흙층은 그 위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묻히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암석으로 변하였다. 그 후 지층은 융기하였고 파랑에 깎여 나가면서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절벽인 상조감은 해식의 지형인데 약한 부분은 파랑에 깎여 동굴이 되었고 동굴 사이의 암석들이 상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조감은 코끼리 다리인 상조감이 아니라 밥상이나 책상 등의 다리인 상조감이다. 상조감 앞에 보이는 평탄한 안반층은 화식대인데 이런 곳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상조감 근처에 있는 이밤 병풍바위도 멋진 해식의 지형인데 퇴적암이 아니라 화산 암질의 주상전리가 발달한 곳이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에 공룡나라라는 이름의 휴게소가 있는 것도 이 상조감 때문이며 상조감 일대는 천연 인연물과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다.